다음은 코로나19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47명 나온 가운데 50명 넘게 확진된 부산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5명 더 나왔습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이었는데 다시 검사를 했더니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직원과 환자 198명을 검사한 결과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층에 입원한 80대 환자 3명과 직원 2명입니다. 병원의 전체 환자와 종사자 265명 가운데 58명, 즉 21.8%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층별로 보면 확진자는 47명이 발생한 2층에 가장 많고 3층은 10명입니다. 상황은 심각하지만 의료진과 간병 인력들은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많은 2층의 간병 인력은 크게 부족합니다. 현재로서는 반복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빨리 걸러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굉장히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자주 검사를 해서 신속하게 조기 환자를 발견해서 감염 위험이 높은 접촉자들이 모인 코어트 격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6월 코어트 격리됐던 총도 대남병원에서는 병동 입원 환자의 98%가 결국 감염됐습니다. 지금 동일 집단 격리라는 이름을 그럴듯하게 붙여놨지만 사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험한 상태에서 방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당국은 입원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